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에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레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결의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질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어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13장.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회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가에 남아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아멘.